이재현 CJ 회장이 오늘 공식으로 복귀를 했는데 일단 좀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소식 첫 재판인데 심경이 어떠신 지금? 집행유예나 경고도 기대하시는? 회장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여러분 한 말씀 하고 가시죠. 네, 이것으로 편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표, CJ가 유독 전임 정권하고 마찰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권 뭐 2003년에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때 압수수색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 뭐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유전병을 앓고 있잖아요. 뭐 손가락도 휘고 하여튼 뭐 유전 인자가 뭐 두 개가 겹쳐서 그러는가요? 사르코 마르티스인가 뭐 유전병을 앓고 있어서 예. 간신히 어떻게 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특사를 받아서 나왔죠. 예. 나와서 받아서 오늘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경영에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CJ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현 회장이 그 사연이 많았잖아요. 본인이 또 감옥 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또 아버지가 예. 서울대병원에 그 구속정지 상태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또 이맹희 회장이요. 돌아가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또 그 장지를 그랬죠. 했는데도 뭐 제대로 가서 빈소를 못 지킬 정도로 그 아픔도 겪었고 또 며느리가 또 얼마 안 돼서 또 투신했죠. 미국에서. 예, 예, 예. 그리고 또 어머니인 손봉남 여사 송경식 그 회장 누나죠. 손봉남 여사도 그 병 간호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그 투병 생활할 정도로 가정의 예. 모든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는 불행을 다 겪고 이번에 4년 만에 처음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CJ가 영화 사업 문화 콘텐츠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좀 박근혜 정권하고는 좀 출발 때부터 예. 뭐 좀 좌파 정권에 대한 지원이다. 뭐 좀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1호가 대상이 아니냐 이럴 오해가 나올 정도로 예. 이재현 회장의 누나가 이미경 부회장도 왜 지난번에 최순실 게이트에 나왔잖아요. 예, 그 경제 저희가 녹취를 아예 공개를 했죠. 경제수석 조은동 예. 경제수석이 직접 송경식 회장한테 전화해서 이미경 부회장 빨리 쫓아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하고 고락 피해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또 복귀한 또 얼굴도 체중이 뭐 한 5kg 늘어서 지금 참 예. 보양이 좋대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먼저 재계 총수 만났잖아요. 미국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도요다나 이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뛰어가서 벌써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아직은 재계 총수를 안 만나는데 결국은 우리 경제가 살리려면은 기업인들을 좀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여건 조성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재계 총수를 빨리 만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일정이 없는데 차 교수님 글쎄요. 예. 굉장히 아팠었는데 오늘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왜소해지긴 했지만은 건강상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었어요. 예, 뭐 우리나라 뭐 재계 총수 중에 한 분이 그래도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니까 우리 예. 경제를 생각하면 뭐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사실 지난번 그 특사로 놓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예. 호전될 수 있냐, 뭐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이재현 회장이 그 지난해 그 미국 가서 그래도 나름도 치료를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 뭐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측면은 뭐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뭐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동안 본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초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정권과의 불화의 모습도 있지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정도 경영을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이게 그 특별 제가 농담으로 특별 사면 받은 재계 총수들 중에 진짜 아픈 분에게 이재현 회장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다른 분들은 진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태원 회장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뇌물 요구로. 따라서 이게 저는 아마 그 교도소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예. 참고로 이게 제 일화를 한번 소개하면 제가 이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이재현 회장하고 술자리를 한번 했어요. 예. 식사를 하고 이게 노래방을 한번 갔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게 트로트를 부르는데 이분이 이게 랩을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정말 이게 젊은 노래 있잖아요. 최신. 야, 이걸 보고 이게 정말 마음은 뭐 이게 유전병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아파 보였지만 예. 정말 이게 마음은 젊고 아주 유쾌하고 이렇게 예. 아주 활기차게 보였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나 본데요. 근데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은 타깃이었단 말이에요. 글쎄요. 배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화 그때 최순실 씨 얘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보면은 잘못된 영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서 이른바 찍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어서요. 사실은 이렇게 저도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인데 저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뭐 측근들의 생각을 뭐 제쳐두고라도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마치 정권에 봉사해야 되는 그런 뭐 권위주의적이고 혹은 뭐 그게 이제 더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문화예술을 재단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CJ가 고통을 받았던 게 영화 뭐 광해라든지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에도 다이빙배를 상영하는 문제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고 그렇죠. 뭐 집행위원장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갈등을 빚었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은 그야말로 정권에서 손을 댈 문제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발전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또 힐링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 또 이 삶이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설마 진짜 이런 일이 또 생기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정권 10년 이후에 이명박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뭐 약 4년 정도 동안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퇴행할 수 있다는 걸 좀 머릿속에 다들 좀 새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서 의제가 되는 일은 없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된 영화라고까지 했던 영화가 무엇일까? 광해를 많이 얘기합니다. 일단 광해 장면을 좀 몇 장면 보겠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목입니다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재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네, 대표 그전에는 뭐 최순실 씨 얘기까지 나오다가 어제 김종덕 전 장관 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영화라고. 예, 김종덕 전 장관이 법원에서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 잘 돼야지 편향적인 데 지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 김종덕 전 장관이 그랬어요. 그때 김기춘 전 시장을 그 블랙리스트 관리를 좀 맡겨놨더니 좀 양이 안 차는 게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을 불러서 바로 김종 차관하고 같이 불러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제가 보기엔 김기춘 실장도 상당히 세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대 뭐 블랙리스트가 역대에도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어느 정도는 뭐 그 알게 모르게 조금은 뭐 정권에 맞는 코드에 좀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도 실무진들이 좀 반대하니까 나는 극우 보수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못 봐. 정치 이념 다른 거 못 봐.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적에 대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정적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오만이라든지 그런 게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불었지 않느냐. 특히 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관람 후에 저렇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또 끝까지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좀
면도 또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회원님 글쎄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렇게까지 울었던 이유는 어떤 장면 때문에? 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광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기득권들의 저항에 실제로 부딪히면서 개혁의 꿈을 완수하지 못한 그런 왕으로서의 광해를 그린 부분들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회한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를 이렇게 만드니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제대로 못 배워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정역사교과서가 폐기 지시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내려진 건데 그렇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사고조차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었다는 게 이런 워딩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는데 변호인인가요? 그 영화도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불편했을까요? 우리 배 의원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문화계 자체가 이렇게 좌파승냥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울어진 눈공장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자신이 지금 펼쳐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 융성의 그러한 국정 과제 자체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수 정파들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정치적 손익계산도 분명히 깔려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단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이 게이트 사태 때 드러난 바와 같이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일종의 박정희 패러다임에 그대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 그 아버지 시대 때의 그 아주 그 편향된 그러한 그 이 문화의 기조 그리고 또 이 그 이 집권자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일률적인 획일적인 문화가 아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 시대의 통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